자, 챕터 6에서 배워볼 것은 이 원과 타원, 다각형 그리기 등이 평면 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 평면 도법은 이 평면 기하학의 원리와 작도법을 적용하여서 이 평면상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 평면 도법은 컴퍼스를 이용하여서 정확하게 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직선에 관한 도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옆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에 따라 천천히 머릿속으로 따라 그려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직선의 수직 이등분은 임의의 직선을 수직선으로 이등분하는 작도법입니다. 자, 임의의 직선 AB를 걷습니다. 자,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인 선분 AB의 2분의 1을 넘게 하여 원을 그립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점 B를 중심으로 반지름인 선분 AB의 2분의 1을 넘게 하여서 원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두 원호가 만나는 점 C와 D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점을 서로 연결하여서 선을 긋게 되면 직선을 수직 이등분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직선의 평행 등분은 주어진 직선을 평행으로 등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어진 직선 AB를 평면에서 N등분하는 작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 AB에서 임의의 선분 AC를 긋습니다. 자, 선분 AC를 같은 간격으로 N등분합니다. 자, 여기서 N등분한다라는 것은 내가 등분하고자 하는 개수대로 등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선분 AC의 점 O에서 점 B와 연결을 합니다. 선분 AC의 점 4에서 선분 OB와 평행하도록 거점 A4를 구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점 A3, 점 A2, 점 A1을 구하면 직선을 평행하여 N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과 만나는 정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임의의 직선 AB와 CD를 긋습니다. 자, 이 직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선은 기울어져 있어서 두 선에 교점이 생기게 되는 선이어야 합니다. 자, 직선 AB와 CD를 지나는 선분 HG와 EF를 걷습니다. 자, 선분 HG를 이등분한 점을 바로 P2라고 합니다. 자, 정점 P2에서 점 H와 G로 선을 걷습니다. 자, 점 E에서 앞서 그렸던 선분 G와 P2에 평행해 하도록 선을 걷습니다. 자, 점 F에서 앞서 그렸던 H와 P2에서 평행이 되도록 선을 걷습니다. 자, 이두 선분이 만나는 점을 P1이라고 하고, 점 P1과 P2를 연결하여 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직선의 교점과 만나는 이 정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각에 관한 도법입니다. 이 각의 이등분은 주어진 각 ABC를 원호를 이용하여 이등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임의의 각을 가진 ABC를 긋습니다. 자, 점 B를 중심으로 원호를 그려서 선분 AB와 선분 BC에서 만나는 점을 D와 E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점 D와 E에서 임의의 원호를 그어서 점 F를 구합니다. 자, 점 B와 점 F를 연결하여 각을 이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직각의 3등분 방법으로 이 주어진 직각 AOB의 원호를 이용하여 상등분하는 방법입니다. 임의의 직각 AOB를 걷습니다.
점 O를 중심으로 원호를 그려서 선분 OA와 선분 OB를 만나는 점 CD를 구합니다. 자, 앞서 그렸던 것과 같은 원호로 점 C와 D에서 각각 원호를 그어서 만나는 점을 E와 F라고 합니다. 점 O에서 E와 F로 각각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주어진 직각을 3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각을 n등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분 OA와 OB를 걷습니다. 자, 점 O를 중심으로 선분 OB를 지나는 임의의 원호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선분 C-A-D라 합니다. 선분 CD를 반지름으로 하여서 점 D에서 원을 그립니다. 자, 같은 반지름으로 C에서 원을 그려 만나는 점을 E라고 합니다. 자, 점 A와 E를 연결하여서 선분 BD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합니다. 자, 선분 CF를 앞서 배웠던 직선의 n등분 방법을 이용해서 이 등분점 1, 2, 3, 4, 5를 구하게 됩니다. 자, 점 E에서 선분 CF의 점 1, 2, 3, 4, 5를 지나는 선을 그어서 점 SIJK를 구합니다. 점 O에서 각각의 점 S, I, J, K를 연결하면 이 주어진 각을 원하는 개수로 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다각형에 관한 도법 중이 주어진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심점 O를 기준으로 임의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원의 중심점을 지나는 선분 A, B를 걷습니다. 자, 점 B에서 BO를 반지름으로 하여 원호를 그어서 원과 만나는 점을 바로 CD라고 합니다. 자, 점 ACD를 연결하면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주어진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심점 O를 기준으로 임의의 정원을 그립니다. 자, 중심점 O를 지나는 선분 AB를 걷고요. 이 중심점 O에서 선분 AB를 앞서 배웠던 직선의 수직 이등분 방법으로 그려서 이 원과 만나는 점을 바로 C라고 합니다. 자, 다시 선분 AO를 수직 이등분 방법으로 이등분하고 그 점을 바로 D라고 합니다. 점 D를 중심으로 선분 DC를 반지름으로 원호를 그어 선분 O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합니다. 자, 점 D를 중심으로 선분 DC를 반지름으로 하여 원호를 만들게 되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바로 F라고 합니다. 같은 원호로 점 F에서 원호를 그어서 원과 만나는 점을 F1이라고 합니다. 점 F1, F2를 중심으로 원호를 그어서 점 F2, F3를 구해서 각각 연결을 시키면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 변이 주어진 직선을 통해서 정오각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주어진 선분 AB에서 이등분한 점을 바로 C라고 합니다. 자, 점 C에서 수직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여 점 C를 중심으로 점 D를 구합니다. 점 A에서 D를 지나는 직선을 긋습니다. 자, 직선 AC를 반지름으로 하여 점 D에서 선분 AD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바로 E라고 합니다. 자, 선분 AE를 반지름으로 하여 선분 CD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바로 F라고 합니다.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점 A와 점 B를 중심으로 원호를 긋고, 이점 F를 중심으로 원호를 그어 만나는 점을 GH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진 점 F, G, A, B, H를 연결하면 정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한 변이 주어진 정육각형의 주어진 한 변을 이용해서 이 정육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분 AB를 긋습니다.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점 A와 B에서 각각 원호를 그어 만나는 중심점 O를 구하게 됩니다. 중심점 O에서 OA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려 이 만나는 점을 CD라고 합니다. 이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C를 중심점으로 점 E, 점 E를 중심점으로 점 F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구해진 AB, DF, EC를 연결하여 정육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자, 원과 원호의 작도법입니다. 이첫 번째로 주어진 원과 이 원주 밖의 한 점에서 이 원과 만나는 접선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의 원과 이원 밖의 한 점을 P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점 O와 점 P를 연결합니다. 이 직선 OP를 수직 이등분한 점을 바로 Q라고 합니다. 점 Q에서 선분 OQ를 반지름으로 원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합니다. 자, 점 P에서 AB를 연결하면 주어진 한 점에서 원과 만나는 접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삼각형의 내접원은 임의의 주어진 삼각형에 이 내접하는 원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임의의 삼각형을 그려 이 꼭지점을 A, B, C라고 합니다. 각 CAB와 각 CBA의 각의 이등분 방법을 이용하여 이 만나는 점을 바로 O라고 합니다. 자, 점 O에서 선분 AB에 수직하는 점 D를 구합니다. 선분 OD를 반지름으로 점 O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주어진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타원의 작도법입니다. 이 타원을 작도하는 방법은 이 실을 이용하는 방법, 두 원을 연결시켜 그리는 방법, 두 원을 격리시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 장축과 단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장축과 단축이 주어진 타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임의의 장축 AB와 단축인 CD를 걷고 그 교점을 O라고 합니다. 이 교점 O에서 선분 AB와 선분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점 O를 지나는 임의의 공통된 각으로 선을 그어서 이 만나는 점을 EF를 구합니다. 자, 30도 각도로 선을 그으면 이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지겠죠. 자, 점 E에서 선분 CD와 평행하도록 선을 걷고, 점 F에서 선분 AB와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어서 그 만나는 점을 바로 P라고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분점에서 교점을 구하여 곡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이 장축과 단축이 주어진 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원을 연결시킨 타원은 이 연접한 두 원을 이용하여 타원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연접하는 두 원을 그립니다. 자, 그 중심점을 O와 O'라고 합니다. 자, 연접점을 중심으로 같은 크기의 원을 그립니다. 연접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 이 원과 만나는 점을 바로 AB라고 합니다.
자, 이점 A와 B에서 O와 O다시를 지나는 선을 걷습니다. 만나는 점을 CDEF라고 합니다. 자, 점 A에서 선분 AC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립니다. 자, 점 B에서 선분 BE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면 이두 원을 연접시킨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분리된 두 원을 이용하여 타원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임의의 두 원을 분리되게 그리고 두 원의 중심점을 연결합니다. 자, 두 원에서 중심점을 지나는 선분 AB와 CD를 구합니다. 각 AO와 O'를 이등분하여 연장선을 긋고, 각 C와 O'를 이등분하여 그 연장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A를 구합니다. 점 A와 점 O를 연결을 시켜 점 C를 구합니다. 각 O'와 OB를 이등분하여 연장선을 긋고, 각 O와 D를 이등분하여 연장선을 그어 만나는 점 B를 구합니다. 이점 A와 점 O'를 연결시켜 점 D를 구합니다. 자, 점 A에서 선분 AC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립니다. 점 B에서 선분 BE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면 이 분리된 원을 이용한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소용돌이선 작도법입니다. 이 소용돌이선은 와선이라고도 하며 이 하나의 정점을 중심으로 직선이 회전하고 그 직선상의 점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이 점들을 연결하면 소용돌이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의 작도법입니다. 자, 임의의 원을 그리고 그 중심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어서 그 원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합니다. 이 중심점 A까지 12등분하고 중심점에서 12등분한 점들을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립니다. 자, 원 1과 직선 1이 만나는 점, 원 2와 직선 2가 만나는 지점. 자, 이렇게 하여 이 마지막 원과 12번째 선과의 교점을 곡선으로 연결하면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소용돌이선을 작도하는 방법에는 인플리트 소용돌이선과 대수 소용돌이선이 있습니다. 이 원추 곡선의 작도법은 정원부를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곡선입니다. 자, 이때 원뿔 외부의 곡선 모양에 따라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원은 밑면과 수평이 되게 절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타원은 밑면과 각도를 다르게 절단하게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포물선은 밑면을 향하도록 하고 각도를 주어 대각선으로 절단하여 얻게 됩니다. 쌍곡선은 밑면과 수직되게 절단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